안녕하세요, 가르씨예요. 오늘은 맹맹한 국물 대신 기막힌 찐득한 국물로 속을 확 풀어주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볼까 합니다. 먼저 소고기는 200g 준비해 주시고, 양지나 치맛살 둘중 아무거나 괜찮은데, 잘라진 국거리감 말고 꼭 이렇게 덩어리째로 준비해 주세요. 오랜 시간 끓여 국물을 낼 거라 잘라진 거로는 감칠맛이 잘안 나오더라고요. 통째로 끓여야 맛도 깊고 핏물도 안 빠져나와 국물이 깔끔하답니다. 물은 넉넉히 3.1리터 준비해 주시고 소고기와 다시마 32g 넣어주세요. 다시마도 뿌리 다시마가 좋아요. 감칠맛이 대박 좋거든요. 그리고 뚜껑 덮어 센불 인덕션 10에서 한 소끔 부글부글 끓여주세요. 한 7 내지 8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가운데까지 거품이 끓으면 중불 인덕션 6으로 줄여 1시간 동안 뭉근히 끓여줄게요. 다른 거 없어요. 이게 포인트예요. 예전에 제가 시간 없다고 그냥 대충 빠르게 끓인 적이 있는데 식구들이 고소함이 부족하다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. 재료는 간단하지만 시간만 들여주면 진짜 고기의 고소한 맛이 쏙 빠져 제대로 우러나오거든요. 그러니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. 그동안 시간이 비니까 다른 재료들을 손질해 볼게요. 자른 미역은 15g 준비해서 넉넉한 물에 3 내지 5분 정도 불려주세요. 이 정도면 대략 4인분 정도 나올 거예요. 퉁퉁 잘 불었으면 가볍게 쫙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. 제건 자른 미역이라서 그냥 이대로 넣을 건데, 그냥 미역을 사용하실 거면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되고, 또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면 참기름에 한번 볶아주세요. 또 이번에 특별히 감자 두 개를 넣어줄 거랍니다. 요게 포실포실한 식감이 되게 좋고, 속도 든든하고, 국물과 함께 뽀얗게 어우러지는 게 속풀이로는 아주 제격이더라고요. 빠르게 잘 익도록 적당히 토막 내주시고, 시간 있으면 이렇게 모서리를 다듬어 주세요. 아무래도 이런 감자류는 끓이면서 모서리가 부서져 많이 뭉개지더라고요. 살짝 다듬어 주면 모양도 예쁘고, 또 국물도 깔끔하니 맛나겠죠? 그리고 전분기가 빠지도록 물에 가볍게 흔들어 줄게요. 이제 재료 준비도 끝났으니 다시 국으로 돌아와 볼까요? 어때요? 1시간이 지났는데 국물이 뽀얗게 잘 우러나왔죠? 이제 다시마와 소고기는 건져내고, 뜨거운 소고기 육수에 준비해 놓은 미역과 감자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 간은 특별히 참치 액젓 1.5티로 내줄 건데, 이거 다 넣지 마세요. 국물 절여진 정도에 따라 들어간 양이 살짝 다르거든요. 조금 남겨두었다가 마지막에 맛보고 취향껏 추가해 주는 게딱 좋아요. 또 살짝 국간장 향이 들어가야 입맛이 도니까 국간장 두세 방울 넣어줄게요. 이것도 많이 넣으면 짜요. 주의해 주세요. 그 다음 다진 마늘 1티 넣고 뚜껑 덮어 중불 10분, 약불 인덕션 3에서 20분 끓여줄게요. 그동안 아까 건져 놓은 소고기를 손질해 볼게요. 이것도 별거 없어요. 반 자른 다음 한 입에 먹기 좋게 적당히 찢어주면 된답니다. 그냥 칼로 이렇게 썰어도 괜찮긴 한데, 이렇게 쭉쭉 찢어 놓은 게 결방향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게 보이더라고요. 또 찢다가 중간에 이런 기름 덩어리 보이잖아요. 이게 들어가면 느끼하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 보이는 대로 떼어내 버려주세요. 이렇게 먹기 좋게 찢었으면 끓고 있는 국에 넣고 시간 채워 끓여주세요. 이미 소고기에서 맛이 다 우러나왔다지만 한번더 끓여주면 더 부드럽답니다. 지금 30분 끓인 모습인데 감자도 익고 미역도 잘 어우러진 게 보이시죠? 이때 간을 봐보세요. 싱거우면 액젓을 추가해 주시고, 우리 집 불이 세서 물이 너무 없다 싶으면 물을 추가하고 살짝 더 끓여주세요. 그리고 마무리로 참기름만 슬슬 쫙 뿌려주면 드디어 감자 소고기 미역국 끓이기가 끝났답니다. 제가 미역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끓여보았는데, 이렇게 소고기 뭉탱이로 넣고 시간 들이는 게 가장 국물이 감칠맛 있더라고요. 식구들이 여기에 최고라고 할 정도니 여러분도 집에서 기깔나게 끓여보세요.
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